자, STS 여시고요. 로그인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일단 홈이라는 페이지에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home.jsp 로그인한 사람만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home.jsp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이거 사용자 홈.do 하면은 홈.jsp 오겠죠. 로그인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할 거고요. 로그인한 사람만? 애매하네. 하여간 만들어 볼게요. 만들다가 그때그때 좀 변경해서. 자, 홈.do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 New. 뭐로 해야 되나?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로그인. 로그인 만들어 볼게요. 여기 로그인 생겼네요. 그 다음에 웹 콘텐츠에 오른쪽 New JSP 파일 하시고 여기에 home.jsp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인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아까 뭐였더라?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홈페이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되도록 로그인 했을 때 하고 로그인 안 했을 때 하고 다르게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JSTL 써볼게요. 자, 우리 이전 작업한 거에 JSTL의 라이브러리 복사해 올게요. 두 개 있죠? 그게 복사해가지고 라이브러리죠? 자, 여기다 복사했고요. JSTL 쓰려면 상단에 이거 추가해야죠. 딴 데로 복사했다가 넣으세요. 요거 추가해야죠. 자, 그리고 if 테스트는 이거 뭐야? 달러 여기다가 세션 로그인 세션에 등록할 예정이야. 스코프. 아, 이거 스코프. 예? 녹화하고 있어요. 나중에 녹화 끝나면 업로드 해드릴게요. 빠른가요? 일단 대충 보시고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녹화 끝나면 올려드릴 테니까 하고 아이디 이거 세션 스코프 뭐예요? 이거 이것도 모르는 사람 천지네. 큰일이네. 이거 뭐예요? 세션 스코프 세션 응? 말했잖아요. 우리 자 forward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forward forward가 뭐예요? 다른 페이지 호출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있고 서버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은 서버에서 얘 작업하죠. 근데 요청한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 A라는 유저가 B라는 페이지 요청하는데 B를 C한테 포워딩 했어요. B에서 C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A한테 C를 줬어요. 복잡하네요. A가 요청했어요. B를. 근데 B페이지에서 C로 이동해서 C페이지를 A한테 줬어요. 이걸 forward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코프 이거 스코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A가 요청하는 리퀘스트는 이 요청이 끝날 동안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요. 페이지는 요
B에서 B 페이지에서 선언하면 이 B가 실행할 때만 살아 있고 C는 C 페이지는 이 C 페이지 안에서만 살아 있고 리퀘스트는 요청해서 바로 요청이 끝나면 바로 사라지고 포워딩 되면 계속 갖고 있다가 요청이 완료되면 리퀘스트가 사라진다고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은 뭐예요? A가 또 요청해. 리퀘스트 아까 요청하고 요청이 종료되면 데이터 사라진다고요. 근데 다음에 이 리퀘스트에 로그인을 넣으면 다음에 요청할 땐 리퀘스트에 담은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저별로 브라우저별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세션 쓴다고. 세션 예, 요청 끝나고 또 요청해도 세션은 가지고 있어요 계속.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다른 유저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패스워드를 어플리케이션에 넣으면 다른 사람이 다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로그인 하려면 세션에다가 등록해 놓고 쓰셔야지 어? 다음에 요청할 때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이 된다고요.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 세션이라고요. 그래서 스코프를 붙이면 요 페이지에서만 쓰는 페이지 스코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 마무리될 때 우리 모델2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애죠. 리퀘스트 스코프 있고요. 그 다음에 말했죠. 세션 같은 유저면 계속 데이터가 살아있는 세션 스코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저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스코프가 있다고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리퀘스트 스코프고요. 로그인 할 때만 쓰죠. 장바구니 로그인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은 전체 채팅. 종종 보면 이렇게 채팅방 있죠? 그 모든 유저가 다 공유해서 데이터 글 쓴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짜요, 보통. 여기에 등록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또 봅시다. 이런 상태고요. 결국에 로그인할 때 세션 스코프 써야 돼요. 그래서 서블릿 갔다 올, 예, 모델2로 만들면 무조건 2로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히 세션에 등록하겠죠. 그래서 등록이 로그인돼서 등록됐으면은 요 부분이 true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난 널. 널이 아니면 이거 로그인 됐단 얘기죠. 이거 로그인 하고 위에 거 그대로 또 써봅시다. 이거 의미는 뭐예요? 이거 의미는 뭐예요? 결과가 true false가 나오죠. true false. 얘는 이건 ELE예요. 표현식이 화면에 찍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세션 스코프 ID 값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선가 ID 값을 등록했으면 등록한 애가 찍히겠죠. 값이. 자, 그리고 우리 보통 우리 리퀘스트 쓸 때도 주석 처리를 어떻게 하나?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리퀘스트 스코프 ID 이런 식으로 써요. 세션 스코프 ID 이거 생략 가능한다고요. 앞에 거. 근데 세션에도 ID 있고 리퀘스트 스코프 리퀘스트 객체에도 ID 있고 두 개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 ID라고 쓰면 누굴 찍어줄 거냐? 영역이 좁은 애들이 먼저 출력이 된다고요. 이게 페이지 스코프, 이거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이렇게 ID 쓰면 페이지에 있나 제일 먼저 확인해요. 페이지 있으면 페이지에 있는 ID 출력해 주고요. 없으면 리퀘스트에 있는 ID를 출력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 있는 ID를 출력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ID를 네 군데 다 없으면 없다고 출력해 주겠죠. 널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좁은 범위로부터 찾아서 출력한다고요. 보통 우리 리퀘스트 스코프에
등록을 하고 생략하면 대부분 리퀘스트 스코프에 있죠. 이해됐어요? 데이터 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어놓고 가봅시다. 자, 로그인 되었을 땐 요거 하면 되고, 안 되어 있을 때 뭔가 찍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널이면 로그인 안 된 거겠죠. 아이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코프에, 세션 스코프에 아이디가 없으면 로그인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 안 됨. 뭐 그냥 이거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싶으면은 뭐 JSTL에서 리다이렉트 있는데, 포워드나 리다이렉트 있어요. 보통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서 HREF인가요? 로컬? 아, 로컬호스트 점 로케이션. 맨날에도 맨날까 까먹어요. HREF는 이동하고 싶은데 써주면, 경로 써주면 되죠. www.http://www.다음.net 하면 다음 사이트로 이동하고, 보통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겠죠. 로그인 점 로그인 인풋 점 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로그인 안 해도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거 안 해주면 되겠죠. 로그인 안 해도 보여주고 싶다, 이거 추석해, 이렇게 추석해 놓으면. 다른 로그인 안 했을 때 이 페이지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거 써주시면 되죠. 로그인 안 했으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거 써주면은 자동으로 페이지 이동하잖아요. 근데 로그인 해도 안 해도 보여주고 싶다, 상품을 보여주고 싶다, 그럼 요거 안 써주면 되죠. 그렇죠? 이제 프로젝트 하다가 안 되는 거 얘기하세요. 그럼 정리해서 새로 강의해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거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모르면은 다시 보는 게 정답이에요. 뭐 어차피 다 써요. 제가 가르쳐 준 거 거의 다 쓰는데. 자, 그래서 여기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 아이디 보여주고, 안 하면은 뭐 일반 사이트 쭉 보여주면 되죠. 그냥 쭉 하면 되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이 주석 한 부분 살려놓으면 되겠죠. 됐죠? 자, 얘 홈.do 호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홈.do 이거 이제 우리 모델 2로 할 거니까 JSP로 호출하면 안 되고, 홈.do 컨트롤러에 등록해서 일이 오게 하면 되겠죠? 해봅시다. 컨트롤러 내용이 많으니까 복사해서 씁시다.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 2였죠? 아까 만들었던 컨트롤러 얘죠? 이거 복사해서 씁시다. 컨트롤 C 어디죠? 어이씨, 내가 작업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이 이거죠? 자, 여기 등록하고. 자, 이거 기존에 컨트롤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 다 지워버립시다. 우리 저거 연결하는 이거 연결은 안 할, 일단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에러 나는 거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전부 지워버리고, 얘도 필요한 것만 남길게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한글 처리, 페이지 처리할 때 쓸 변수죠? 이거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 뒤에 사용자가 어떤 주소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뽑아내는 방법이죠? 모르면 이거 출력 결과 확인하라고요. 이거 했을 때 뭐가 찍히고, 이거 했을 때 뭐가 찍히고, 이거 했을 때 뭐가 찍히는지 확인하면 왜 이 문자열이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우리는 홈.do가 필요하죠. 결론은 사용자가 홈.do라고 입력해서 오면 우리 홈.jsp 보여줘야죠. 홈.jsp 보여줘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포워딩 돼서 아까 그 화면을 볼 수 있겠죠. 안 됐으면 얘기해요.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해서 홈.do 하면은
걔 나오나 봐야죠. 실행해 봅시다. 실행하고 그냥 JSP로 하고 두루 바꾸는 게 빠르겠네. 이거 JSP로 하면 에러가 나나? 에러 안 날 것 같은데 왜 에러 났지? 에러 나나? 에러 메시지 확인해야겠네. 인용부가 왜 에러가 났지? 세션 없어서. 이거 없어도 그냥 널 나오고 마는데. 일단은 뭐 우리 정상적으로 do를 통해서 들어와 볼게요. home.do. 도로 와도 에러 날 것 같은데. 에러 나죠? 무슨 에러? 자, 이거 이 페이지를 새로 home.do를 이거 이름 바꿔 가지고 새로 만들어 볼게요. 예. 테스트에 예. 다른 거 쓰는 거 이거요? NQ 맞고 아 이거 N인가? 아 이거 쌍따옴표가 빠졌네. 저번에도 이거 쌍따옴표 빠져가지고 한창 고생했는데 이렇게 쓰셔야죠. 문법이 잘못됐네요. 저번에도 이거 쌍따옴표 안 써가지고 한창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문법일 거예요. 돌려볼까요? 아까 에러 메시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뭐 맨날 같은 에러로 고생하는데 에러 메시지 확인할 여유가 없네. 로그인 안 됨 이렇게 뜨죠. 근데 이거 뭐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직접 와도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실행하자. 쌍따옴표를 안 묶어가지고 에러 난 거고요. 지금도 뭐 직접 들어왔는데 원래 이거 JSP로 들어오면 안 돼요. 두루 들어와야죠. 결과는 뭐 같겠죠. 여기 컨트롤러에서 하는 작업이 없으니까 처리되고 있죠. 자, 이거 왜 안 됨 찍혔냐면 로그인 안 됐으니까 찍혔죠. 이거 해놓으면은 풀면 로그인 인풋 점 D 도로 이동할 거예요. 얘는 로그인 하는 페이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로그인 하려면 사용자로부터 로그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그거를 로그인 input.do에서 할 거예요. 얘도 화면이에요. 데이터 받는 작업 없어요. 이거 복사해서 로그인 input. 컨트롤러에 추가해야 되겠죠? 어휴, 괜히 복사했네. 자, 요만큼 써봅시다. else if 하고요. 뭐 해줘야 되나? com.equals 하시고. 아이고. 아이, 난 자동완성이 날 짜증나게 하네. 이제 옛날에 안 이랬는데, 저 자동완성이 바뀌어서. com.equals 하고, 아까 요거 해주면 되네. 이거 안, 여기 안 해놔도 될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얘도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얘도 사용자 입력을 받는 페이지여서 화면만 있어요. 로그인 input.jsp 할까요? 로그인 input.jsp 화면으로 가야죠. 그래서 요거 요청되면 로그인 input.jsp로 가야 되겠죠. 자, 요거 만들어야죠. 요거 복사해가지고. 웹 콘텐츠에 추가해 봅시다. new.jsp 이렇게 추가됐죠. 그리고 여기엔 이제 사용자 입력해야죠. 폼 태그 액션 뭐 처리하는 애는 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뭐 로그 인점 도로 가면 되겠죠. 이건 새로 만들어야죠. 데이터 전송은 메소드인가요? 메소드는 원래 포스트 해야 되는데 텍스트 할 때는 보여야 편하죠? 보이게 하고요. 원래는 아이디가 날아가니까 포스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디 패스워드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input type text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임이 빠졌네. 네임은 pw 네임은 원래 다운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바뀌었네. 이게 pw고 위에가 아이디어야 되겠죠. 대충 이런 식이겠죠. input type submit 얘가 있어야죠. 그럼 두 개 입력해서 데이터 가져가겠고, 이제 실제 DB에서 로그인 시키고 세션 등록하는 작업은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해야 되겠죠. 로그인.2에서 해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아이고. 자, 이제 어디, 여기 가야죠. 로그인.do.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러에 저거 처리하는 거 추가해야죠. else if com.equals. 아이고. 로그인.do 처리하면 되죠. 로그인.do 처리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로그인.do 성공하고 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뷰를 하나 해봅시다. 로그인.jsp 추가해 봅시다. 웹 컨텐츠에 new jsp 파일 로그인.jsp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jsp로 이동하도록 해 봅시다. 얘 없어도 되는 페이지예요. 근데 그냥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페이지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컨트롤러에서 해야 되겠죠. 컨트롤러. 아니, 컨트롤러? 모델 커맨드에서 해야 되겠죠? 모델에서. 그래서 이전에 요 인터페이스 하나 복사해 봅시다. 이거 이전에 했던 거에서 com.human.command 복사해 봅시다. 어디 갔나? 로그인으로 복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인터페이스만 남기고 지웁시다. 이거 icommand.java 요 인터페이스 파일만 남겠죠? 아이커맨드.java 인터페이스만 남겠죠? 자, 어떻게 되어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사용하려면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선언해야 되겠네요. 커맨드 인터페이스 IC는 null 하고요. 임포트 합시다. 임포트 하시고 이제 IC를 등록해야죠. 뷰 어디서 해야 돼? 사용자님 여기서 해야 되네. IC는 뭐 해야 돼요? new 새로운 실행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걔를 뭐로 할까? 로그인 커맨드. 로그인 커맨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c.execute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DB하고 중복 처리하고 뭐 그런 세션 등록하고 그런 작업 이제 로그인 커맨드에서 하면 되겠죠. 요거 크레이트 클래스 합시다. 그러면은 어디 만들 건지 나오죠? 컨트롤러 커맨드에 만듭시다. 이렇게 커맨드에 만들었고 execute 재정의 하면 되죠. 제일 먼저 이름이랑 아이디 얻어와야 되겠죠? 스트링 여기까지 왔나? 좀 쓰면서 기다릴게요. 네임이랑 아이디랑 PW죠? 잘못했네. 아이디랑 PW. 아이디랑 PW 얻어와야 되겠죠. 자, 지금 DAO를 안 만들 거니까 여기서 뭘 해야 돼요? DAO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일치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냥 할게. if문 써서 할게요. if id. 이거 널 처리는 생략할게요. equals 여기가 Java. 이 부분은 실제 DB 돌려야 돼요. DB 돌려야 되는데 우리 그냥 할게요. 그다음에 PW. equals 1234. 그럼 사용자가 그냥 요거 입력하면 로그인 되게 한 거고, 실제로는 입력 값을 DAO에 패스워드 유무 확인하는 애로 돌린 다음에 리턴 값을 true나 false로 받아서 존재하는지 유무를 여기 확인한 다음에 존재하면 여기 성공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DB 안 쓰려고 그냥 이렇게 썼고요. 실제로는 요 작업 DB에서 하셔가지고 와야 돼요. 데이터 검색이 되면 있는 거고, 이걸로 검색이 안 되면 없는 거고. DB 작업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DB에 있어. 자바하고 1, 2, 3, 4가.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은 뭐 잘못 입력한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response.send redirect 해가지고 다시 로그인하게 하려면 로그인 input 점 뭐로 해야 되나? JSP 아니 두 해야죠. 오류가 있나? 예외 처리해야 되네. try catch 자, 리다이렉트 하면 되죠. 오, 로그인을 잘못했어. 그럼 다시 로그인하도록 로그인 인풋 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죠. 이거 뭐 리턴 뭐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 자잘한 부분이 있는데 돌아가면 이게 리턴 된 다음에 또 포워딩 되죠. 컨트롤러에서 뭐 그냥 나도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아버릴게요. 잘못됐을 경우 로그인 인풋.2 정상적일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세션 등록 해주셔야죠. 세션 어떻게 좀 등록했다거나 찾아서 복사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세션 생성하고요. 이거 리퀘스트 개체로 섹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생성한 다음에 섹션 아이디가 아니고 아이디에 등록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이디에 이 아이디를 등록하면 이 아이디가 등록된 거죠. 로그인 성공하면 자동으로 뭐 home.jsp로 이동하게 해놨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또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됐나요? 자, 컨트롤러에서 이거 로그인 처리하고 어디로 포워딩 되나 봅시다. 로그인.jsp 처리하고 로그인.2 처리하고 로그인.jsp로 가네. 맞나? 로그인.2 하면은 다시 로그인.jsp로 갈 게 아니고 홈.jsp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로그인 된 거니까 안 됐을 땐 로그인 인풋 되면 로그인에서 아 여기서 처리하기로 했지 그냥 바로 홈.jsp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로그인.jsp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로그인 되어온 페이지는 없죠.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여기 로그인.2 가가지고 여기 로그인 커맨드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서 DB 연결해가지고 DB에 자바랑 1234가 존재하면 이거 JDBC DAO DTO 만들면 되죠. 그래서 성공했으면
세션에 등록하면 되죠. 실패했으면 인풋으로 가고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호출한 대로 리턴 되죠. home.jsp로 가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로그인 안 됨으로 뜰 텐데 이제 로그인 해서 왔으니까 이 부분이 실행 로그인으로 이름이 찍히겠죠. 얘만 찍힐 거예요. 얘는 안 찍히고 얘는 세션 께 찍히겠죠. 안 붙으면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얘는 존재하니까 널이 아닐 테고 아까는 존재 안 하니까 로그인 안 됨으로 떴죠. 이제 실행해 봅시다. 뭘 실행해야 되나? 로그인 점 로그인 인풋 점 두로 해야죠. 빡세네. 런에즈 아무거나 실행해가지고 로그인 인풋 점 두 하셔야죠. 뭐 바로 와도 되긴 하는데 얼른 두로 오고요. 아이디 자바 1234 로그인에서 뜬 거죠. 자바 두 번째 키는데 한 번은 여기서 다른 한 번 여기서 찍힌 거죠. 얘는 널이니까 안 찍힌 거고 리퀘스트 안 닫고 세션에 담았으니까 세션 스코프에만 존재하죠. 이 페이지는 이제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요거 주소 풀면 될 거고 다 된 거 같아요. 나로선 다 된 거 같은데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말고 그 컨트롤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던 것 같은데. 컨트롤러요? 네. 컨트롤러가 뷰 페이지를 이동시켜 주잖아요. 예. 이게 스프링에서는 이 이스큐트에서 문자열을 리턴하고 그 문자열로 주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 그래서 아 그냥 너무 비슷하게 만들려니까 너무 빡세서. 그리고 그렇게 쓸려나? 그래서 이 프론트 컨트롤을 우리가 안 만들어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사용자는 이스큐트랑 뷰만 만들어요. 그럼 자동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서의 컨트롤러는 이스큐트 부분만 해당돼요.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리턴 값을 기술해요. 이스큐트에 리턴 값 스트링 해가지고 주소 이 이스큐트가 실행되고 나서 보여줄 뷰를 거기 써요. 받아 처리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되는 걸로 하세요. 일단 워낙 다양하니까 말했지만 대충 돌아가는 거 인식하고 짜세요. 이거 뭐 더 깊이 알면은 말했지만 JSP를 안 써요 요즘. 어? 안 쓴다고요 JSP. JSP 쓰는 회사 없어요. 못 쓴다고요? 스프링 써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스프링은 또 뭘 가르쳐 줄 거냐면 스프링 레가시를 가르쳐 줄 거예요. 레가시의 의미가 뭐냐면 유물. 옛날 거라는 소리예요. 단종됐어요 이거. 단종된 거 어차피 가르치고 있어요. 검색하면 잘 안 나와. 뭘로 넘어갔다고요? 스프링 부트. 그래서 요즘은 스프링 부트도 가르쳐 줘야 되나?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가서 하라고.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솔직히 본인들만 힘들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처음 강의할 때 이거 다 알면은 다 좋을 거야 하고 다 가르쳐줬더니만 혼자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본인들 공부하시면 돼요. JSP만 해도 이거 스프링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좀 어렵 그런데 여기까지 레가시까지는 어렵고 부트 스프링 레가시 하면 어느 단계에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뭐라도 줄여야 되니까 쓸모없는 다 지우고 정말 필요한 그래도 그나마 얘가 제일 필요하다 생각되니까 얘를 핵심으로 하시는 거고
여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은 자바 데이터베이스 기본 문법에 올인하시고 이거는 그때그때 사용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유튜브 검색하면 있고 내가 물으면 설명해 주고 응용해서 대충 될 것 같다. 감으로 하는 거, 감으로 짜는 거예요. 감으로 될 것 같다. 왜? 내일 없어 이미 없어졌어요. JSP도 이미 없어졌고 쓰는데 없는데 뭐 스프링도 이미 없어졌고 스프링 부트도 있고 그럼 뭐 쓰냐? 없어진 걸 다 쓰고 있어. 어떤 회사는 이거 없어진 JSP 쓰고 어떤 회사는 레가시 쓰고 어떤 회사는 부트 쓰고 어떤 회사는 섞었어요. 물음표죠. 레가시 쓰는 회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50%는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 확확 줄고 있어요. 스프링 부트랑 섞어서 짜고 있어서 여유 되시면 스프링 부트도 공부하시고요. 스프링만 스프링 레가시에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부트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레가시 하면 부트 쉽게 될 거예요. 말로는 말로는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머리 깨져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걸 이용해서 프로젝트 하고 마무리하고 기초 문법 그리고 면접 가선 어차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못 맞춰줘요. 그 회사가 요구하는 거 못 맞춰줘요. 경력 10년 차도는 뻥으로 해요. 아 그거 잘한다고. 나는 나 같은 경우 그냥 몰라도 대충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오 안 해? 하고 넘어가요. 간단한 예로 예전에 자바 하나도 모를 때 저 C샵으로 자바 면접을 보는데 오 다 아시네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감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공부할 그런 여력이 아니에요. 이상한 게 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거 해야 되나요? 되는 걸로 그냥 하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왜 회사마다 어차피 다 다를 테고 어차피 다 안 쓸 테고 윗사람이 돼 있는 코드 그냥 복붙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넋두리로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데 JSP에 올인해야지 뭔 올인이에요. 대충 돌아가는 거 방법 알고 대충 가야 돼요. 이거 올인하면 어차피 사라진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JSP 개발 종료됐어요. 개발 종료됐다는 거는 더 이상 안 쓴다는 얘기예요. 스프링 레가시도 개발 종료됐어요. 더 이상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HTML 지금도 개발하고 있잖아. 쓰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개발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안 쓰니까. 레가시도 마찬가지. 스프링 부트로 다 넘어왔는데 이게 거의 강제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계열 애들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자바같이 무거운 형태의 개발은 못 따라와요. 근데 뭐 딴 거 다 갈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취업하라는 게 이게 그럼 이걸로 바뀔 때니까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 확실은 한데 언젠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 빨리 가야지. 이거 없어지기 전에 이거 배워서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다음 거 나올 때까지 이거 나온다니까 개발자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다음 나올 거를 개발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뜨면 그때 들어가야지. 이거 뜨잖아요. 이게 뜨잖아요. 문법이 다 바뀌어서 새로운 애들이 떠요. 이거 같은 스프링 부트라도 같은 애도 아니에요. 이거 스프링도 버전마다 완전 달라요. 말만 스프링이지. 오히려 JSP를 잘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스프링 잘하는 것보다. 왜냐면 JSP가 기본은 웹 기본은 명확하거든요. 웹에 대한 기본은. 아 이런 웹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명확하거든요. 스프링은 와 이게 돼?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정신 하나도 없어요. 웹하면 왜냐면 다 기능별로 찾아서 웹에 찾아서 붙여서 대면 쓰고 그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웹은 프로젝트 완료 게시판 거기까지 딱 프로젝트랑 게시판 거기까지 딱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제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도 공부해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고 초임 일단 그렇게 가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다 하고 가야지 답이 다가 어디 있어요.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 짜드렸어요. 다 짜졌나? 되죠? 됐죠? 폼 어디요? 포스트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고요? 뭔 소리지? 개수로 바꾸죠.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여기 여기 포스트라고 쓰면 되죠. 안 돼요? 김태정일 뻔했나? 아니 이런 개세다가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가볼게요. 프론트 컨트롤 될 것 같은데 개수로 바꿨더니 안 돼요? 포스트로 바꿨더니 안 돼요? 자 한번 믿고 한번 돌려볼게요. 되기만 해봐. 아니 다 안 돼요? 아니 그냥 그 될 것 같은데 뭐였죠? 자바 1,2,3,4 난 되는데 뭘 뭐해요? 아유 어쩌려 그래요? 자 본인들 시간 잘 활용하고 말했지만 프로젝트 지금 하는 거 나중에 새로 하려면 미쳐 나갈 거예요. 몇 달 걸려요. 지금 할 때 잘 하세요.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세요. 아 이거 망했다 싶으면은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 하나 더 하고요. 아, 괜찮다 싶으면 계속 키워 나가세요. 나중에 프로젝트 새로 못 하고 나중에 뭘 나중에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거 한 달이면 뭐예요? 자바 DB 한 번만 봐도 한 달 넘어가고 JSP 삐끗해 가지고 에러 잡는데만 한 달 걸리겠다. 나 옆에서 잡아 주니까 빨리 해결될 경우가 있지. 안 그래 봐요. 혼자 하면은 한 달 넘게 해도 내가 삽질할 때도 한두 달 삽질해요. 프레임워크 새로 짤 때. 뭐 근데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건 별게 없어요. 몇 줄이 안 돼. 보급 환장 맨날 잡고 있고 왜 안 되지 맨날 고민하고 있고 그게 어차피 그게 과정인데 되도록 나와서 하세요. 그래야 뭐 막히면 뭐 도와주기라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물어보면 거의 뭐 가르쳐준 대로 해서 나온 애들은 거의 더 잡혀요. 이상하게 해서 나온 애들은 뭐 저도 힘들죠. 언제 다 그거 확인해. 나도 뭐 하나 딱 보면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거 있어서 손 보려고 그러면 한 시간 넘어가죠. 한 시간 금방이지. 자, 다 됐나요? 자, 버그 확인해 드릴게요.